아, 다이, 다이. 아, 여기 오랜만에 오네. Hello. 오빠, 아니, say hi, 로. 아니, 그치, 안다만, 쟤네. 아니, 55. 아, 로. 여기 홀리데이인 호텔, 제가 오랜만에 오는데, 경치가 굉장히 좋죠. 여기 산도 보이고, 이쪽에는 이런 바다가 있고, 이게 후아인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제 여사친하고 여동생이 이 후아인의 워터파크에 놀러 왔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마이 왔니? 땡 또 왔어 와이 쏘이 후아인 쏘이 후아인 쏘이 자기가 매일 예쁘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쏘이 후아인 러브 띵 메모리 하우스라는 카페에 왔는데 한복이 이렇게 있네? 1시간에 200바 조금 구김도 많고 약간 허접하긴 하네요 딱 봐도 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게 만들어 놓은 카페긴 하네요 여기 노래도 한국 노래가 나와요 아, 첫부샤이디 오베이러 취향이 그렇답니다 제 여사친은 은근히 태국 여자들 중에 남자가 자기 말을 잘 듣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여사친 포함해서 플랭이 그 플랭 알라요. Descendant of the sun. 아 태양의 후예. 송중기. 차이. 아 로짝러. 이거 당반. 아 차이. 허거들 세마. 자 이제 태국인들의 사진 찍는 시간이 시작이 됐죠. 야 기가 막히네. 아니 파사 타이리아고 알라요. 마몬. 마몬. 차이 왜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회전 몽마. 회전 몽마. 또 사진 찍어줘야 되는 시간이 왔죠 태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컨셉의 카페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Okay, you stand here. 어. Alright, there.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힘들어 알았어 자 태국 여자 만나려면 사진 잘 찍어야 됩니다 정말 여사친이지만 오케이 이쪽이 호수거든요 우리가 방콕만 여행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방콕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분위기죠 뒤에 호수나 아니면 이 뒤에 배경들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나요 태국 MZ세대들의 그 성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젤리라고 합니다 곰 세 마리 안 집에 있어 오빠 곰 엄마 곰 애기 คือเวลาอยู่กับแฟนอ่ะใช่อ๋อไม่ใช่ว่ามันแล้วแต่มันแล้วก็แล้วแต่ว่าเราคบกับผู้ชายแบบไหนด้วยเพราะว่าคนที่เราคบด้วยไม่ได้ทำให้เราหึงอ๋อคือดีใช่ไหมใช่เออใครมันจะมาอยากนั่งหึงเออมันจะดูแบบว่าเป็นเรื่องงี่เง่าเออมันดูงี่เง่าแล้วมันก็น่ารำคาญแต่ถ้าสมมติว่าผู้ชายแบบเหมือนทำตัวปกติมีอะไรก็แบบบอกเออจะไปไหนแล้วก็เขาไม่ได้โกหกแต่สมมติว่าจะกลับสองทุ่มก็กลับสองทุ่มจริงอันนั้นคือ คือโอเคชานส์แต่ถ้าบอกว่ากับสองทุ่มแต่กับสี่ทุ่มเที่ยงคืนอะไรเงี้ยมันก็ต้องถามป่ะเออมันอยู่ที่คนสองคนเลยจะหึงหรือว่าไม่หึงอยู่ที่ทั้งสองฝ่ายงั้นผู้ชายที่มัดเคยคบเป็นยังไงถามอ้อมดิผู้ชายที่หึงใช่ไหมเคยคบกับผู้ชายที่หึงเหรอคนหนึ่งก็รู้สึกว่าอึดอัดมากคุยกับใครไม่ได้เลยไม่ถึงว่าเพื่อนผู้ชายที่เป็นเพื่อนของเขาเองก็คุยไม่ได้เหรอใช่ที่เป็นเพื่อนของเขาเองนะก็คุยเราคุยกับเขาไม่ได้ ทำไมอ่ะยิ้มใครไม่ได้อ่ะเจยิ้มก็ไม่ได้ยิ้มก็ไม่ได้ถ้าเกิดว่าตอนนั้นเป็นสมัยเรียนมัธยมแล้วห้องเรียนห้องติดกันเวลาที่มันเดินผ่านแล้วมันเห็นว่ากูยิ้มอ่ะมันจะพิมพ์มาเลยอ่ะเมสเซจมาว่ายิ้มทำไมยิ้มทำไมมันเป็นแบบรู้สึกมันบอกว่ายิ้มทำไมก็แบบต้องทันหรอกอ่ะ여사친들이랑 여행을 와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태국의 남녀 비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태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뭐 통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보통 10명의 태국인이 있으면 4명이 남자고 6명이 여자라고 해요 근데 남자 4명 중에 2명이 게이
나머지 한 명은 레이디보이, 그리고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레즈비언,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톰보이. 남장 여자죠. 그럼 비율이 얼추 여자랑 남자가 뭐 3:1, 4: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감상. 실제로 태국 여행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태국 여자들은 항상 불평 불만이 많죠. 왜 우리나라는 남자가 없냐. 그러면서 나는 바람만 안 피는 남자면은 돈 못 벌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태국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태국 같은 경우는 여자가 본인의 능력이 있어야 남자한테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어느 정도 갑의 위치에 있지 않나. 태국 여자들 항상 그러죠. 나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엔 남자가 많다 그러면 태국은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 것들이 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행복감을 얻는 하나의 방법. 이거 음료 시킨 거는 먹지도 않고요, 사진만 찍으러 다닙니다. 이게 태국인이죠, 이게. 근데 저는 뭐 너무나 익숙하고요, 사실 이런 데 오면 먹는 거보단 사진 찍어 가는 게 더 추억에 많이 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음료가 맛이 그렇게 없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는, 새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와, 옷 갈아입고 왔네. 태국 MZ세대들의 카페 탐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사진 찍으러 가요. 네, 모델 포즈. 사진을 거의 한 수십 장 찍고 이제 하나 건진 걸로 인스타에 올리는데, 태국 사람들 인스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사진 예쁘게 잘 찍고 필터 잘 쓰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찍는 사람도 찍는 사람이지만 찍어주는 사람도 되게 피곤할 것 같습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오면 같이 찍어주고 그러니까. 아니, 이리라고 할래나? 카페 호핑. 카페 호핑? 제 여사친이 그러는데 이게 태국식 플렉스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카페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엄청 쓰고 다니는 거. 여기저기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보던 포즈인데, 아 이렇게 찍는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막 사진 찍는 분들이 일반적이진 않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태국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나라도 그런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길을 계속 잃어서 엄청 헤매고 있는데요. GPS가 말을 너무 안 들어가고 계속 이상한 길로 안내하고 있어요. 300m, slight right. 가자! 우리 가자! 야자소가 이렇게 있고 정말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는 카페네요. 유레카라는 카페인데 정말 유레카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의 경치인데요. 여사친 여동생은 옷 갈아입고 여기 사진 찍으러 왔고. 정말 와 진짜 고급스럽네. 기본 300, 400, 500바시네요 와 확실히 고급스럽다. 태국인들하고 같이 여행을 오면 좋은 점이, 태국인들만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후아인이면은 태국어로 쫙 나오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우리 외국인들은 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인들이랑 여행을 오면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데로 올 수 있다는 거. 경치가 실합니까? 여기는 윈도우 XP 배경 같아요. 너무 멋있다. 여기 온 태국인들을 보면 옷을 다 차려입고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오죠. 여기 여사친도 그렇고. 콘타이야, 웰라 마티오 란 카페 웨미 똥땡또 하이스워이 마이. 차이하. 포와라이. 포와. 태기야스탄티도이. 란 카오가 쏘이. 러가 땡또 쏘이. 가 타이룩 다이도이. 이거는 뭐지? 니야, 벨롯바니야, 롯땡. 이런 게 있어요? 캠핑카? 카페가 여기 바닷가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파라솔도 이렇게 있고. 가오딱기야. 똥니라. 아니, 제말.
아는 게 뭐야? 해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 그래. 정말 멋집니다. 하늘이 이 그림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후아인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 같네요. 여기가 볼트라는 앱을 이용하면 택시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야? 그 쉘 안에 들어있는 개라고 하네요. 네. 너무 예쁜데요? 저는? 아니, 하늘이 예쁘다고요. 태국 여자들, 특히 MZ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거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음식이 나왔으면 사진을 찍고 뷰가 이렇게 있는 곳에서 먹는 거죠. 새우랑 베이컨이 들어간 스파게티도 나왔고요. 제가 돈을 다 낸다 그러니까 같이 내도 된다고 셋이서 나눠서, 그래서 이거 영상 찍는 것도 도와주는데 내가 다 내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를 했지만 제가 그걸 냈습니다. 당연히 영상 찍는 거 도와주는데 제가 내야죠. 1100바트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국인들은 같이 식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M분의 1을 합니다. 무조건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줬는데 계속 얻어먹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외국인 손을 많이 탄 태국인 혹은 미용가 쪽에서 종사하는 태국인의 가능성이 높겠죠. 기본적으로 태국인들은 무조건 M분의 1이니까. 역시 태국인들의 심성, 정말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사진 찍기에 진심인 태국인들. 태국은 정말 어딜 가느냐에 따라 다양한 여행지가 있는 것 같아요. 푸르릅니다. 정말 우리나라 동해바다가 이 정도 되나요? 제가 동해바다를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태국어는 남에 관련된 건데, 남 하면 물이죠. 태국어는 단어와 단어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에다가 캥을 붙이면 캥은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남캥 하면은 물과 단단하다가 합쳐져서 얼음이라는 뜻이 되고요. 풍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풍은 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남풍하면 물과 벌이 합쳐져서 꿀이라는 뜻이 되고요. 남똑하면은 남이 물, 똑하면 떨어지다, 즉 물이 떨어지다라는 거니까 폭포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 남빠오, 남하면 물, 빠오하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다. 그럼 남빠오 하면 생수라는 뜻이 되겠죠. 먹는 물. 한 단어와 새로운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형태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태국어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짧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